그렇게 듣다 드립니다.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이 드시던가. 여러분 함께 똘똘 뭉쳐서 막아내면 됩니다.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. 전 세계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 바로잡고 진정한 공정과 정의라고 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요도 131만 검증 멀리 일본과 좌시할 수 없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.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물을 마셔도 됩니다. 한다고 합니다. 하고 일본 전의 시민사회 단체와 이 시대 참 선당우사인 정청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후쿠시마 핵 오염수 온 국민이 반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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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다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만들어서 수출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절대 반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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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굽니까?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대동세상 이끌 사람 누굽니까? 그 탄사를 청해 듣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. 포용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맑은 물, 탁한 물 다 받아들여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못 받지 않습니까? 민주주의의 최후 버릇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됨입니다. 대공황 때 미국의 루즈벨트가 앞으로 5년 후, 10년 후까지 재생에너지 100%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고 다 선언을 해서 이재명 대표님의 규탄 발언이었습니다. 민주당 위원장님, 지역 위원장님은 모두 티켓을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.